마트라의 아침 햇살은 변함없이 눈부시고 아름답다. 동굴 끝자락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붉은 빛을 기억에 담아두고 차에 오른다. 오늘의 여정은 마테라를 떠나 이탈리아 남부의 끝 시데르누까지 이르는 길이다.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에서 뒷굽을 출발해 아코를 따라 내려가는 일정인 셈이다. 칼라브리아주는 이탈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이다. 서쪽으로는 티레니아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해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메시나 해협을 사이로 시칠리아 섬과 마주해 있다. 내륙으로 지푸른 산맥과 푸른 호수, 장대한 폭포를 품고 있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탐험하는 모험가들에게도, 수정처럼 맑은 바다에 뛰어들고자 하는 휴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다. 마테라를 떠난 차량은 남부 해안선을 따라 칼라브리아주로 진입한다. 먼저 만나는 도시 코센차는 고대부터 주요 도시로 발달한 곳이다. 로마, 비잔틴, 사라센, 에스파냐 등 지배자들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그 결과 여러 문명의 영향으로 도시 곳곳에는 유서 깊은 유적과 우아하고 세련된 건축물이 많다. 코센차의 구시가지를 따라 걷는 길은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다. 오래된 건물과 교회 주변의 골목길은 옛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착각을 불러온다. 코센차는 칼라브리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과거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지만 인적이 드문 붉은 돌담길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득하다.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구시가지는 오래된 영화를 뒤로하고 과거에 갇혀있는 느낌이다. 호텔이 위치한 도시 시데르노에 가기 전 타르투포를 맛보기 위해 피초에 들른다. 바다 전망대를 겸한 카페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타르투포를 맛보며 티레니아해를 감상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후식인 타르투포는 이곳 피초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보통 두 개의 맛을 섞어 라즈베리, 딸기, 체리 등의 과일 시럽을 뿌리고 그 위에 초콜릿이나 코코아를 곁들인다. 라즈베리 향이 밴 아이스크림은 기분 좋은 단맛으로 여행의 피로를 덜어준다.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 풍경까지 더해지니 세상 행복한 기분이다. 피초에서 남쪽 내륙을 가로질러 이오니아 해에 도달하니 아름다운 해안 도시 시데르노가 반긴다. 이곳에서 고고학 공원과 고대 유적들을 볼 수 있는 야외 박물관, 그리고 제라체라는 유서 깊은 종교인 피난 유적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오니아 해변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높고 들쭉날쭉한 절벽 아래 낮은 모래사장을 따라 초록색, 감귤색, 올리브색으로 뒤덮인 언덕들이 보인다. 아름다운 절경과 해안 사이에 평화로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탈리아 남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다.